자, 매번 3대3 아라곤 데저트 게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예, 멋있는 부금과 함께 3대3 경기. 자, 왼쪽에는 짱구님의 워프스퍼드 엑사크, 그리고 제네럴 플로님의 워프스퍼드 엑사크, 그리고 KDM 나즈린님의 카우스설입니다. 자, 그들을 상대할, 네, 상대방 팀은, 예, 블랙라벨님의 엘다, 카르나카르덕님의 스페이스 마린, 그리고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의 서바이벌 리스트입니다. 자, 아라곤 데저트 게이트에서 즐거운, 예, 경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3대3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래쪽에는 짱구님, 그리고 중심 쪽에는 클론 장군님, 북쪽에는 나즈리님이시고요. 자, 북쪽에 블랙라벨님의 엘다, 그리고 중심 쪽에서는 카르나카르당님의 테크마린, 그리고 서바이벌리스님의 남쪽에 카오스로드입니다. 노래를 끄고. 자, 일단 짱구님 3 다이어벤즈 분대, 그리고 클론 장군님께서도 2 다이어벤즈 두 분대에다가 추가적으로 하울링 벤시드 팀이 등장해주고 있고, 블랙 라벨님께서는, 예, 다이어벤즈 일단 분대가 두 분대고, 카르나 카르다님 일단 스카우마리님이 일단 두 분대예요. 두 분대에다가 일단 택티커마리 한 분대고, 서바이벌리스님은 이제 헤리틱 한 분대, 카우스페이스마리 두 분대. 자, 남쪽에서는, 예, 서바이벌 리스트님과 짱구님의 1대1 교전이 일어날 것 같고, 중심부에서는 이제 카르나 카르당님이, 예, 캐리라인 쪽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제네럴 클론 장군님과 이제 나즈리님, 그리고 이제 카르나 카르당님과 블랙 라벨님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엘다 병력과 카오스 병력이 만나면서 이제 북쪽에서 2대1로 일단 압박을 가해주고 있고, 스페이스마린 쪽에서도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벤시 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 스카우마린 팀을 일단 두 군데 뽑아준 건 좋았습니다만, 아이고 나 죽네. 갑자기 프링글스가 살이 걸렸어. 자, 헤레틱 부대가 유탄 발사를 달아줬기 때문에 마땅히, 예, 스카우마린 팀들이 이제 샷건 넉백으로 이제 한 가까이 다가가기 동안, 예, 딜링이 나 죽으려나 보다. 자, 데미지 딜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거면 이제 스카우 마린 팀이 방어적으로 좀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택티커 마린 팀. 자, 헤레틱들이, 예, 다이어벤저 분들, 그러니까 헤레틱들이 지금 유턴 발사 달았으니까 어설트 마린 일단 반드시 등장을 해줘야겠네요. 자, 마땅히 약간 원거리 교전에서 약간 좀 힘싸우면서 밀립니다. 헤레틱 부대가 초반에, 예, 유턴 발사를 달았기 때문에. 자, 카르다 카르다님, 예, 뒤쪽 빠져주고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카오스 서바이벌리스님이 짱구님을 좀 많이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이어벤저 분대 죽기 전에 리트리 해주고요. 자, 다 카오스 로드 일단 뒤쪽으로 빠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헤레틱 분대들 계속해서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워프 스파이더가 이제, 예, 뒤쪽으로 텔레포트 타면서 자폭한 헤레틱들 계속해서 1점 4 걸어주고 있지만, 다이어벤저 분대가 전부 다 리트리 해줬기 때문에, 자, 워프 스파이더 분대도 점프를 타고 뒤쪽으로 빠져줘야 될 것 같네요. 예, 방어를 끝까지 해주다가, 카오스 스페이스마린 팀 굉장히 압박적으로 공격을 넣어줬어요. 자, 근데 다이아몬드 분대, 블랙라벨 다이아몬드 분대 죽죠? 이거 너무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원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가디언 웨폰 팀도 있고, 헤레틱 부대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마린 쪽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예, 그렇죠. 어설트 마린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요. 카르나 카르다님께서 어설트 마린이 등장해야 될 것 같고, 레인저 분대와 동시에 일단 근접전을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데, 그냥, 예, 그러니까 뚜벅이로 가기에는 가디언 웨폰 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강습병이 빨리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어설프 마린 역시나, 예, 말하자마자 카르나 카르당님 선택 굉장히 좋고요. 자, 서바이벌리스님 지금 투카택마에다가 카오스 하복까지, 예, 지금, 예, 등장한 가운데 계속해서 엘다 병력의 짱구님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더 엑사크의 팀원들, 예, 그리고 다이어벤저 분들, 예, 이제서야, 예, 밀 때가 됐죠. 예, 그동안 많이 핍박받아 왔어요.
자, 가디움의 폰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쉽사리 이제 근거리를 나가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타복이 있기는 하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일단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서바이벌리스님의 이제 카오스 로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예,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자, 다시 한번 위쪽의 전투를 보자면, 자, 유탄 발사가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좋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 나즈리님, 근데 여기 지금 수류탄을 던지려는 모습인가요? 수류탄, 하복팀에게 수류탄 제대로 왔죠? 하나 터져 주고요. 자, 이쪽에서 수류탄인데, 아, 오히려 아군의 카오스 소설을 수류탄을 날려버렸어요. 역시, 예, 몰락과 세태의 종조. 예, 아군 적군 가릴 줄 모릅니다. 카오스, 이 사이에 지금 테크만이 쓰러지고요.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캄, 이제, 그, 레인저 분대로 이제 저런 헤레틱 부대 한 마리 잡아주고, 버치팀은 어설트만인으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